2023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작가 여러분들의 활동이 왕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월간에서 1호로 신년호 전자북을 소개합니다. 표지 작가 임경숙 작가 전시가 방배동에 있는 빛의 아트 갤러리에서 2023년 1월 20일까지 개최됩니다. 신년호 표지 작가로 선정된 작가인데 예술은 영혼의 그림자라고 작가 노트에서 얘기하고 있고 내가 먼저 감동하면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감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권유 이런 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작가 노트에 그런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꽃의 노력, 불굴의 노력, 불가능할 정도의 노력을 작가가 한다고 하면 즉 하늘문도 다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 노력을 상당히 중요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경수 작가는 정말 의지의 작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그 표지 내지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리의 오르세이 미술관에서는 2023년 1월 22일까지 에드바르 뭉크 삶, 사랑, 그리고 죽음의 시라는 테마로 전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지금 아트원 TV 유튜브 영상에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달진 자료미술의 박물관에서는 한국 독일 미술 교류사 어두운 밤과 차가운 바람을 가르다 전을 2022년 10월 28일부터 개최해서 23년 1월 27일까지 140주년 기념 전시로 한국과 독일 간의 100여 년의 미술 교류를 작품과 아카이브로 조명하는 전시다. 전시는 외국 연구자 16명의 시선으로 한국 미술을 조망했던 박물관의 2020년 외국 연구자의 한국 미술 연구전을 후속으로 기획한 권역별 심화 사업이기도 하다. 전시는 국내 1980년대 독일 현대 미술전을 기획한 박내경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1950년대 독일 유학 시절 아카이브와 배운성, 백남준, 안규철 그리고 뮌과 같이 독일을 배경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화 미술관에서는 1월 15일까지 해머링 맨, 서울 광화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해머링 맨의 10년 만에 산타클로즈가 되었다. 서울 지나다니시면 잘 보셨을 줄 생각이 됩니다만 태광그룹 세화예술재단에서는 세화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 해머링 맨 20주년을 기념하여 연말 프로젝트 해피 뉴이어 해머링 맨을 개최한다. 세화미술관은 광화문 일대를 오가는 누구나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흥국금융가족과 세화미술관 로고를 삽입한 산타클로스 모자와 양말을 해머링맨에 설치하고 글자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했다. 본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인 해머링맨을 통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세화미술관은 2022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해머링맨의 산타클로스 모자와 양말을 설치하고 해피 뉴이어 해머링맨이 적힌 조형물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벽원 미술관에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토평 2평규전을 개최한다. 설날 연휴에는 휴관한다. 실제로 그는 2018년 제9회 개인전 산수, 신형상 그리고 평화전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전시의 출품작은 기존의 수묵 채색 산수와는 매우 다른 추상화와 접점이 큰 것이다. 4년 반 만에 갖는 토평의 이번 전시는 이러한 작가의 창작에서의 방향성을 보다 심화, 다원화시킨 작업을 선보인다. 분명 풍경에 기반한 작업들이지만 이제 산수화라기보다는 수묵 추상이라 지칭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비구상적 측면이 커졌다. 산수화라고도 추상화라고도 딱히 규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작업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갤러리 위에서는 2023년 1월 20일까지 동물 캐릭터를 통해 쾌활한 상상력을 펼치는 박하니 초대전 패밀리 타임이
갤러리 위에서 열린다. 용인 수지구에 있다. 박하니 작가의 작품에는 의인화된 돼지와 개가 등장해 현대인의 일상을 재현한다. 재산이나 복 등 행운 메타포의 상징인 돼지,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개는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워 인간 삶의 모습과 차이에 대한 욕망을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호화찬란한 의복의 명품 가방을 든 리치 가족과 리치 커플의 표정이 평안하다. 옅은 배경 위에 같은 계열의 화려한 색과 무늬로 치장에 전면에 부각한 뚠뚠이들은 소비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박하니 작가의 풍자는 그러나 비관적이지 않다. 인생의 행운 같은 단맛을 온화한 해학으로 즐겁게 전한다. 뚠뚠 발레 연작에는 예쁜 분홍의 그라데이션 속 토 슈즈를 신고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뚠뚠이가 등장한다. 우아한 동작, 고운 자태의 발레리나 또한 표정이 부드럽다. 한 갈래의 색 안에서 옅어지고 짙어지는 농도의 변화, 선과 곁의 조화가 귀여운 유머를 따뜻하게 전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23년 3월 25일까지 셀럽이 사랑한 백앤드 슈즈 타이틀로 전시가 이루어진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랜드 뮤지엄과 공동 주최로 이랜드 뮤지엄이 30년간 수집한 소장품 50만 점 중에서 세계적인 스타와 유명인사의 신발과 가방 등 패션 소장품 200점을 엄선하여 보인다. 헐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스타, 해외 저명인사의 패션 소장품은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셀럽 자신의 심미적인 자아 표현의 수단이며 아이템 자체가 자신을 나타내는 강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셀럽이 시장한 이러한 패션 소품은 당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 월전미술관에서는 1월 15일까지 견월사, 똑같은 달을 보아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전을 개최한다. 여기에 출판 작가는 김선두, 이재삼, 정영주, 나형민을 초청하여 그들의 달 그림을 한자리에 모았다. 2000시립 월전미술관 전관에서 진행되며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44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월전 장우성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 달 그림을 집중 조명하고 현대 한국 화단에서 달을 주제로 삼은 작가 사인을 초청하였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술가들에게 애호가 되었던 달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 12월 7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개관 30주년 소장품을 전시한다. 신소장품 20일. 광주 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전시와 연구활동을 통해 남도 미술 발전과 소장품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술관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신규 수집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신소장품을 개최한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구입 11점, 이건희 컬렉션 기증 30점, 기증 8점, 유상 기증 3점, 광주 국제아트페어에서 구입한 40점 등 총 92점의 작품을 수집하였다. 신소장품 2021 전은 2021년 신규 수집한 소장품을 시민에게 첫 손을 보이는 전시다. 대전창작센터에서는 2023년 2월 5일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질주, 우리는 달린다 라는 테마로 전시가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립 소장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류의 성장 과정을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예술적 사유를 담는다. 선승의 대전시립미술관장은 우리는 세계로 달린다. 우리가 맨 앞이다. 더 나은 미래를 모두를 위한 문화를 실현하는 꿈은 이제 현실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류의 질주를 공간 문화로 나누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달린다는 방대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동시대의 초상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미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달리고자 하는 인류에 대한 추모이자 응원이다. 소마미술관에서는 이만익 전을 개최한다. 테마는 별을 그리는 마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작가 재조명전, 이만익, 별을 그리는 마음을 전을 개최한다. 작가 재조명전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잘 다뤄지지 않은 작가를 조명하는 취지의 전시로 소마미술관에서
적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조각가 유인의 일대기를 다룬 유인 8안의 부활로 전에 이어 2022년에는 서거 10주기를 맞이한 이만익 작가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한 이만익 별을 그리는 마음전을 기억하였다. 태화 갤러리에서는 송구영신전 방두영 작가의 전시가 있다. 송구영신 초대전은 시민들의 향유를 미술 향유를 위해 설립한 세아 갤러리의 취지에 동참하여 후원을 해주시는 작가들을 초대하여 간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의미 깊은 전시회를 자리잡았다. 작년과 올해 한해 코로나의 위험으로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예술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창작한 회원들의 좋은 작품을 코로나 에 움츠렸던 마음을 잠시나마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기를 바란다. 갤러리 제2에서는 소용선, 회상, 소나무 전시가 열리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눈앞에 놓여진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때론 몸과 하나 된 자연 전체를 느끼고 그 열린 확장감을 경험한다. 갤러리 제2는 그리기를 중심으로 한 인간 탐구를 실천하고 있는 작가 소용선의 개인전을 다시 마련했다. 이번엔 소나무를 주제로 한다. 40년 전 그의 작업이 처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일련의 소나무 회화 연작으로 그것은 오늘날 소용선의 회화의 초석이자 출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갤러리 제2에서 소용선의 전시로는 2018년 자화상, 그 이듬해는 콜라주 및 오브제 입체 작업, 그리고 2020년에는 약 1년간의 빈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2021년에 소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 전시로 이어지고 책으로 출간이 되었다. 이들 전시는 각기 작가의 작업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였고 이제 소용선 회상 소나무 전시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작업의 근원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전시다. 울산 시립미술관에서는 1월 29일까지 예술과 꿈이 사회경제의 주 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라는 테마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총 10개국 1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전시다. 한국 작가 6인 외에도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독일, 일본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산업이라는 제목이 나타내듯 예술가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 결과 미학적 성취가 뛰어난 작품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자리다. 과거에는 자본, 노동력, 기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예술과 문화가 추가되는 시대임을 반영하는 기획이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은 자동차, 에너지화학, IT, 음악, 패션, 영화, 식음료, 다양한 산업 분야와 협업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남성미술관에서는 3월 30일까지 사이버 전시로 남성미술관 기획 20인의 새 소망전이 열리고 있다. 이 소망전은 유튜브에 이미 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더욱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